속보입니다. 1월 29일 일요일 저녁 9시 20분에 일본 가나가와현 서부에서 규모 4.8, 진원의 깊이는 15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흔들림 범위는 북중 미야기현까지 포함될 정도입니다. 1월 11일에 있었던 이 지역에서의 규모 4.1의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10km로 얕은 지진이었습니다만 이번 지진은 150km입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서부에서 규모 100km 이상의 규모 4.8, 진도 3 지진이 발생한 것은 1990년 6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10여일 전인 2월 27일 오전 6시 27분에 일본 가나가와현 서부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강진이 발생한 가나가와현 서부 지역은 1923년 9월 1일 가나가와현 서부 지역을 진원지로 하는 진도 7.9의 관동대 지진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요코하마,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지진 후에 화재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었으며 사망자 행방불명자 10만 5천 명, 주택 전멸 10만 9천 건, 주택 일부 피해 10만 2천 건, 소실 21만 2천 건이라는 거대한 피해였고, 간토 지역 연안에는 쓰나미가 덮쳐서 아타미에서는 파고가 12m에 달했습니다. 심한 흔들림에 놀라고 화재 화염에 쫓겨 도쿄의 도시 기능은 완전 마비가 되었고, 혼란 수습을 위해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1월 29일 일요일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강진의 진원의 깊이는 150km인데 1923년 관동대 지진의 진원의 깊이는 23km이기에 걱정이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150km이므로 단발성 지진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1993년 1월 15일에 홋카이도 구시로시 해역에서 규모 7.5의 강진의 진원의 깊이는 101km였습니다.